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세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서울에서 옷 수선집을 운영하고 계신 여성입니다. 17, 18년 전에 이혼으로 혼자 되고 두 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예, 이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혼하려는 목적이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나 돈이나 또 상대방에게 의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의지하던 딸도 출가를 하고 곧 하나 남은 아들도 이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출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요. 이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이 많고 섬세하고 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여성이십니다. 이렇게 홀로 남게 되면은 이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꼭 배우자를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예, 진심이 듬뿍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 18년 전에 이혼을 하고 두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들은 어차피 사귀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둥지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요. 이 여성분은 정도 많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분이라서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꼭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아,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이에요. 사별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7년, 18년 됐어요. 17년 전에 홀로 되고, 네네. 줄곧 혼자 사셨어요? 네네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제 아가씨 때부터 이제 옷교통으로 일을 해서요. 옷. 예, 그래서 수선집을 하고 있어요. 아, 옷 수선. 네네. 예. 자녀는 몇 남매가 있어요? 둘이요. 출가를 다 했어요? 아니, 딸은 출가를 해서 애 낳고 살고요. 예. 아들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아직 이제 날짜는 안 잡고 곧갈것 같아요. 아, 여자친구는 있네요. 네네네.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 딸도 출가시키고 아들도 곧 이제 출가를 한다 하니까 네. 선생님, 저기 남자친구나 재혼 상대가 지금 필요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 왜냐면 예. 혼자 있으면 좀 조금 외로울 것 같아서 예. 딸을 한번 보내고 나니까 보내보니까 너무 이렇게 애들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하다가 딸이 또 이렇게 애가 이렇게 철이 이렇게 많이 드러내서 엄마를 많이 챙겼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딸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 저기, 예, 뭐, 허전함이, 허전함이. 딸을 좀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이 했어요. 걔도 나를 챙기고 서로 그러니까. 아하. 예,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 아들까지 보내야 된다.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기 한건 없는데,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 그동안 그러면은 뭐 재혼을 하시던 거 하시지. 애들 때문에 못 하셨어요? 네네네. 아, 여자친구가 아들도 있어요. 자녀들은 떠나가면은, 둥지를 떠나가면은 네. 좀 다르잖아. 맞아요. 배우자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선생님, 저기, 그옷 수선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얼마나 하셨어요? 아가씨 때부터 이런 쪽으로 일을 했어요, 제가.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뭐 수십 년 일을 해오신 거나 뭐 다름없네요, 보니까. 네, 오래 있죠.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격이 엄청 조용하시고 좀 조심성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남한테 실수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좀 성격이 완벽하고 이렇게 겁도 많고
제가 좀, 조용조용하고. 예, 좀 내성적이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활달하고 그래요. 그래. 아, 그래. 딱 예. 목소리 내 들어보니까 딱 알잖아요. 네. 나도 거의 반점쟁이 다 됐다, 이제. 그러신 것 같네요.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저기, 서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우리가. 예. 애들 다 보내놓고 나서 서로 이제 외롭지 않게 이렇게 좀살수 있는 분, 좀 인성이 좀 되고, 인생이 되고. 네네, 그러신 분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보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상대방한테 의지를 한다든가, 또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로는 경제적으로, 또 아니고, 그죠? 네,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제 아들 보내고 나면은 이렇게 혼자 깜깜한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예. 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좀 같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좀 재밌게 살수 있는 분을 저기 찾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유가 선생님, 제일 크네, 그죠? 이제 네네네. 다 떠나보내고 나면 혼자 남겨지니까, 이 네네네. 외로움이랄까, 이런 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예, 새로운 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좀 외로움을 보니까 좀 많이 타시는 그런 성격이네. 제가 저기 좀 정이 좀 많아요. 아, 정이 많아요. 정이 많고, 이렇게 모성애 같은 것도 이렇게 많고, 그래서 예. 이렇게 애들, 막 그냥 애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애들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안 챙기면 안 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근데 의무감 같은 것도 있고.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지네들 맞벌이 하고 예. 다 떠나니까는 뭐 그게 뭐 허전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40년 더 사셔야 되잖아. 아유, 그러게요. 당연히 좋은 분한분 만나셔야지. 아. 선생님, 키가 한 얼마나 돼요? 저는 키는 크지도 않아요. 저기 155요. 아, 155면은 뭐 보통 키지 뭐. 네, 작아요. 약간 통통하고, 그죠? 약간 통통, 그러니까는 마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이 찐 그냥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 좋겠다. 보통 체기야. 네네네. 그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면은 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냥 서로 의지하고 맛있는 거해 먹고, 저도 음식을 좀 잘하거든요? 아,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이렇게 해주면 맛있대요. 나그 제일 잘하는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음식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이 좀 야무지다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예. 이렇게 뭐 감자가 있으면 감자 요리를 하고 뭐 재료 있는 아, 대로요.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막 아. 이것저것 다 하는 거해 먹는 거예요. 그냥 뭐딱 얻은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 재료 있는 걸. 선생님은 진짜 요리 솜씨가 좋은 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재료에 뭐야 뭐 재료 상관없이. 같은 거 버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아, 그러시군. 사다가 놓은 거를 막 이렇게 막 예. 막 저기에서 버리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걸 이렇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요리사 맞네.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맛있게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실력자지.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지금 배우자가 될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는데, 네. 사랑해요.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인사 말씀 한마디 하세요. 그분한테 한번. 아, 그분한테요? 예. 아, 제 배우자분이 만약에 보시고 계시다면, 예. 저기 뭐야, 그냥 나이 먹어서 서로 의지하고, 예. 재밌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사랑해 한번 해야지. 아니, 얼굴도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니,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 남자는 보고 있는데, 뭐. 네, 그러세요? 예. 아,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사랑 많이 할 거예요.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꼭 선생님이 이상형으로 생각하시는 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네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은혜 있지 않죠, 제가. 그래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